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켰는데 오늘은 전시회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릴스만 올리는 것 같아서 좀 긴 동영상들도 다시 열심히 찍어보려고요. 라고 얘기해놓고서 이제 전혀 이제 영상을 찍지 않았다. 제가 밖에만 나가면 이 부끄부끄 병이 좀 걸려요. 이 대놓고 유튜브 카메라를 꺼내기가 조금 민망하달까요? 남들이 이제 봤을 때 유튜브 하나 봐, 약간 이런 생각 하게 되고, 약간 아, 이런 어색 모먼트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꺼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핸드폰으로 스며시 이렇게 찍고 릴스용 동영상들만 이제 잔뜩 찍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월요일 데이오프가 생겨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카메라를 켰고요. 근황 소식이나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첫째로 제가 감기 기운이 계속 있어요. 시드니랑 멜버른 여행 갔다 와서 걸린 감기가 완전하게 낫지 않고 조금씩 있더니 얼마 전에 또 다시 도져가지고 목소리가 목이 잠긴 상태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제 나레이션을 하고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래버리면 이제 속상하죠.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관리를 못한 탓이죠. 이제 박진영 선생님께서 그랬는데 자기 관리도 실력이다. 저는 실력이 0점입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감기 기운이 있었어가지고 막 일도 조퇴하고 일도 빼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그냥 목소리만 많이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이게 이 끈덕진 이 가래 이 목 감기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호주 감기가 되게 독하다고 제 주변 코워커에게서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기 캐리어 보이시죠? 제가 곧 지역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멜버른이랑 시드니를 제가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다 모르시겠구나. 아직 릴스가 안 올라가가지고 릴스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죄송해요. 지금 저는 여기 있는지 한 144, 5일차 된 것 같은데 아직 릴스가 릴스가 아주 91차죠.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제 지인분께서 막 걱정의 메시지를 막 보내시는데 저는 이미 그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과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가 됐지? 그래. 멜버른이랑 시드니를 제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멜버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살아봐야겠다,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역 이동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세컨이어 비자는 아무래도 안 할 것 같아서 갈 거면 빨리 결정하고 가자 이래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딱 한 날에 비행기표며 뭐며 다 예매했습니다. 그냥 후딱후딱 했어요. 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우체국에도 한 두 개 정도 보내고 그리고 캐리어도 두 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걸까요, 대체? 전 뭐 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지역 이동 하시는 분들은 제발 미니멀리즘으로 살아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고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미니멀리즘으로 살아갑시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되었고 1월 1일에는 시드니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 보러 잠깐 시드니에 갔다가 1월 7일에 멜버른으로 완전히 지역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네. 좀 뭔가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세컨이어 비자를 안 하냐면 일단 첫째, 호주에서 1년이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 호주에서 1년 보냈으면 됐다 딱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호주 끝나면 캐나다 워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워홀 워친자 약간 워홀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캐나다 워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이제 한번 그 비자를 받을 때 2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캐나다에서 만약에 있는다 캐나다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굳이 호주에 2년 있을 필요 없겠다. 그것도 농장 공장 가서 3개월 동안 고생한 후에 2년 동안 더 있을 필요는 없겠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세컨 이어 비자는 안 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당장은 그래요. 뭐 나중에 또 모르죠. 제가 3개월 남겨놓고 따야겠다 세컨 이어 비자 따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마음가짐으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집 같은 것도 당연히 다 알아봐야 되고 일자리도 알아봐야 되는데 일자리는 제가 지금 호텔 부속 레스토랑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역 이동을 하면 그쪽 호텔에서 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라고 물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어요. 뭐 답변 없으면 그냥 가서 레주메 드롭해야 되겠죠. 그렇고 제가 여기서 되게 공주님처럼 잘 브리즈번에서 브리즈번 공주님이거든요. 브리즈번에서 진짜 비싼 그 렌탈비를 내면서 1인 독방 쓰고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고 아늑하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거의 장점은 이제 혼자 쉴 때 너무 편안하게 쉴 수 있다 라는 큰 장점이 있고 다 좋은데 가끔씩 이제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멜버른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 쉐어하우스나 아니면 쉐어 외국인 백패커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알아볼 생각이에요.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친구가 있어야 뭐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같이 재밌게 놀 거 아니에요. 전 친구가 여기서 코워커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좀 더 가면 많은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활동적으로 살 거예요. 막 혼자 여기서도 혼자 진짜 잘 놀긴 했는데 가면 더 재밌게 잘 놀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9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곧 1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발해 간발해 화이팅! 저 이제 자본주의가 낳은 이제 괴물로 저를 만들어주시면 북구북구병 같은 건 이제 싹 다 이제 타파하고 밖에서 뭐 사람들이 보건 말건 카메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간발해 화이팅! 그리고 이제 연말이죠. 여러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도 따뜻하게 가족분들과 연인분들과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새해도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더 건강하시길 제가 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저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늘 게으르고 예, 콘텐츠도 그렇게 다양하지 못한데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콘텐츠들도 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겨날 수 있고 하니까요. 예, 저 역시도 간발에 힘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 마무리 화이팅 하세요. 안녕.